강냉이 튀기 안 하고? 강냉이였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홍춘영님 말해보세요, 홍춘영님. 홍춘영님이 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다. 제가 그때 홍춘영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네? 홍춘영님. 홍춘영님 말해주세요, 홍춘영님. 뭐야, 로우가 뭐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그때요. 홍춘영님 보고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예? 결론은 저거 안 갚았어요. 일주일 뒤에 갚는다 그랬어요. 적당히 하거라!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팝콘 과자 맨날 쏟기. 아니, 형님, 제가 어려운 거 뻔히 아시면서 왜들 그러세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홍춘이 형님, 제가 돈좀 빌려주세요. 10만 원만 건지십시오. 해가지고, 철구야, 힘드냐? 제자 불러라. 해가지고, 형님, 일주일 뒤에 가겠습니다. 했는데도 저는 일주일 뒤에 잠수 탔어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거기로 보내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30 감사드리고요. 아, 20만 원. 나랑 사귈 때요? 응. 나랑 사귈 때요? 응. 아, 진짜? 응.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너랑 사귈 때가 아니라, 네 배에 애기가 있을 때였어요. 에! 진짜? 네. 야. 야. 홍준이 형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주셨냐면, 솔직히, 형님, 솔직히,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인성이 되고, 그만큼 제가 바람직하며, 그만큼 제가 예의범절하니까, 홍춘영님께서, 이 새끼가 돈 빌려달라 그러네? 바로 쏴준다, 임마! 하면서 저한테 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왜 울어? 너 울었는데? 왜 울었어? 야, 꺼져.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왜 울었어? 안 울었어. 하, 오빠 그때 너무 힘들었다, 일로 와라.